안녕하세요. 저는 2019 수능 만점을 받은 선덕고 김지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맞은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 수능 만점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신보미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 용인서원고등학교 졸업한 김수성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에서 풀고 나왔을 때는 정확히 몰랐는데 가채점을 해보니까 만점이 나와서 되게 놀랬고 그리고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태 노력한 거를 이제 제대로 실력을 발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능 당일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다음 날부터 실제 성적표를 받는 날까지는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 밤에는 거의 밤을 샐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고 떨고 그랬는데 다행히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문제 풀면서 가장 걱정했던 수학 30번을 풀고 나서 되게 안도했는데 실제로 채점했을 때 만점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도 가채점 결과라서 진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떨고 있었는데 성적표가 나온 날 부모님께서도 우실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고 선생님께서도 되게 기뻐하셔서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가채점을 했을 때 되게 좀 게임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눌러봤는데 갑자기 수능 만점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라서 현실감이 정말 없어가지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집에 갔는데 딱 메가스터디한테 전화가 오니까 아 이게 딱 현실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또 정말 제가 입시를 하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제가 사실은 이 정도의 점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되게 좀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인강을 듣는 게 한없이 지루하고 학원 없이 인강만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제 경험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인강이든 현강이든 어쨌든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건 똑같고 결국에 이제 강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같은데 이제 인강을 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간 인강만으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거든요. 일단 각 과목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개념이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게 돼서 되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만약에 기초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이 매우 쉬운 내용일지라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에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들은 마찬가지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공부를 저의 친구이면서 또 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친구는 가까이 하지만 이제 적은 더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강을 듣고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독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덜해서 후회할 수는 있어도 더해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가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학생 여러분이 목표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한계점이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든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1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한 만큼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국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화작문에서 평소보다 5분 이상의 시간을 더 썼는데 그때 당황했다면 시험 계획에 어그러지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한테 어려우면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공부량과 공부 방법이 옳다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1년간 후회 없이 공부했다면 시험장에서는 스스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 복무하시면서 또는 사회 복무하시면서 다시 입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20대의 소중한 청춘을 바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꿈을 향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전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4주간의 짧은 훈련소 생활만을 했지만 현역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군수생 분들께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고 꼭 바라시는 결과를 얻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보통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듣는 인강이나 교재를 무작정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1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간 후에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이나 자기에게 맞는 인강 등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수능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그걸 성취하는 과정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경험들이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힘들 때마다 자기만의 작은 즐거움이나 낙들을 찾아가면서 지치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 수능 만점 받은 선배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멀게만 느껴져서 저는 수능 대박이 신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능을 치르고 나니 주변에도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이 수능을 노리고 잘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정말 길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단 내 꿈, 뭐 내 비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공부가 수능 성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성적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보는 모의고사 성적에도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서는 안 돼요.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문제,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법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로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 몇 번은 본 것 같은데 스윙스라는 래퍼가 대학 축제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웃겨서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유는 결승선을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래요. 근데 참 들어보면 이상해요. 말이 되게 웃겨요. 근데 실제로 수능을 다 겪고 나면요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우사인 볼트는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 같이 되게 이도저도 아닌 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020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2020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고 좋은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1년 동안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정신없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버티다 보면 생각보다 1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